ユネスコ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れた巨妙の総合内容を背景に華やかな大礼服を整えて啓示をつけるために集まった王室の女性たちの姿が見られます。 2014년 묘연은 숙종 22년에 처음 시행된 의례를 재현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게 될 국왕과 왕비는 숙종 임금과 인현 왕후이며 갓 홀례를 올린 세자와 세자들은 훗날 경종 임금과 단위 왕후가 됩니다. 묘현 예비겐 from the 22nd year of King Seokjong's regime, you can meet the King Seokjong, Queen Inhyeon, Gyeongjong, and Crown Princess Dani. 2014年の묘현예와숙종22年に初めて行われた儀礼を再現します。本日皆様がお会いする国王と王妃は숙종と인현王妃で、婚礼が終わった王太子妃と王太子は今後경종と단위王妃となります。 지금부터 2014년 조선의 제자들 홀례를 포함하다. 이분 다 해지 더 없으니까. 묘현례는 왕비나 세자들이 왕실의 홀례를 마치고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종묘를 알아가는 의례로서 조선시대 종묘에서 행해지는 국가의례 중 왕실 여성이 참여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묘현례, the marriage of chosen crown princess is conferring the spirit of deceased royal ancestors among the national ranks of the chosen dynasty performed at 종묘. This was the only event in which royal female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묘현례とは王妃または王太子妃が王室の婚礼が終わった後朝鮮王朝の歴代王と王妃の位牌が安置された종묘を謁見する儀礼を指します。朝鮮時代종묘で行われる国家儀式の中で女性が参加する唯一の儀礼です。 지금부터 2014년 조선의 세자빈 홀례를 꾸하다 묘현례 재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Now we shall commence the reenactment of 묘현례. 다다이마より 2014년 묘현례の再現行事を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 행사의 순서를 전하는 진례가 등장합니다. 진례가 먼저 네 번 절하고 홀기할 자리로 갑니다. The ceremonial official takes a big bow four times before the spirits of the deceased royal ancestor. 行事の手順をつける管理が登場しています。まずお辞儀を4回して自分の立つ場所へ向かいます。神社란 오늘날의 사회자와 같은 역할로 나라의 제사 때 홀기라는 제례 진행 순서를 소리내어 읽어 절차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진례의 홀기에 따라 의례가 진행됩니다. The ceremonial official was called 진례, and he is in charge of a major process. 진례というこの管理は今の司会者のような役割で、国の祭祀の際、祭礼の手順を読み上げます。 행사를 진행하는 진례가 먼저 네 번 절하고 본부의 자리로 갑니다. Thank you.
위에 걸로 여기 저거 크라운 없어졌는데 아래고 위로 나오고 안 찍으시면 로우는 안 찍고 로우를 로우도 넣으려고 로우하고 베이스가 될수 없는데 상내 도왕세자 전하수행 예판위 북향입. 상내는 왕세자를 수행하여 절할 자리에 북쪽을 향해 서시도록 합니다. 현재 입장하고 있는 왕세자는 갓 혼례를 마치고 마지막 절차로 종묘를 방문해 아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자는 숙종 14년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 태어나 숙종 16년 만 2세 나이에 세자에 올랐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묘현례를 진행할 당시의 나이는 만 9세였습니다. 훗날 숙종 임금에게 왕위를 이어받아 조선의 제20대 왕인 경종 임금이 되었습니다. Now, Crown Prince Woksin Cheongjeon. He was born in 14th year of King Sukjong's regime. His mother is Chang Hee-bin. When he got married, he was 9 years old, and he was the King Gyeongjong, the 20th King of Joseon. ただいま 入場している王太子は、婚礼が終わった後、最後に宗廟を訪れます。王太子は숙종 14年に生まれ、 2歳に 王太子となりました。後年を終えて、妙顕年を行った当時は9歳でした。今後、朝鮮の第20代王となります。 전후인 종친 문무백관 입자동무 집회위 북향립. 전인은 종친과 문무백관이 동문으로 들어와 절할 자리에 들어서도록 인도합니다. 왕세자에 이어 왕과의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입장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관은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인 제복을 입고 있는데 제복은 머리에 쓰는 양관과 흑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월대의 도열에 있는 문무백관이 입은 금관조복과 형태는 같으나 붉은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문무백관의 금관조복은 국가에 경축할 만한 큰 행사 때 입는 관복으로 붉은색을 띤 적초이와 금관이 화려합니다. The officiant wore the red vest. It is the traditional clothes particularly worn in this ritual. It distinguished the class from the color. 祭祀を行う管理たちが身につけている衣装は他の神官たちとは違い赤色となっています。衣装の色によってその管理の地位が区別されます。 예의가 전하 입자동문의 판위 서향립. 예의사는 전하께서 동문으로 들어와 판위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시도록 인도합니다. 이제 정전의 동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왕께서 정전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숙종 임금께서 예의사의 안내에 따라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왕과 왕세자가 입고 있는 의상은 면복이라고 합니다. 면복은 국왕과 왕세자의 가장 권위 있는 의상으로 출궁할 때에는 익선관과 용포를 입고 나와
종묘의 제궁에 이르러 면복으로 갈아입으며 의례를 준비하였습니다. The king Seokjong is entering along the guidance of butler.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wear a gyeongbok. This is the most prestigious formal robe. 本日国王と王太子が着ているのは面目という衣装で一番権威のある大礼服であります。 이제 국왕 왕세자께서 정전에 인사를 올리는 절차를 행합니다. 역대 왕과 왕비의 순위가 모셔진 정전에 네 번의 절을 올립니다. The king, crown prince, civil, and the military official take four reverent bows before the dynasty's previous kings. 歴代の王と王妃の位牌が奉安されている정전において4回お辞儀をします。 예의사에게 정행사. 예의사는 행사 시작을 아릅니다. 예의사에게 정전하 진규. 예의사는 무릎을 꿇고 호를 꽂도록 아릅니다. 예의사계 정전하 국궁사배 흥평신. 예의사는 전하께서 무릎을 꿇고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도록 인도합니다. 이 네 번의 절을 국궁사배라고 하며 국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에게 올리는 절을 의미합니다. These four reverent bows are called 국궁사배. It is only for king and the queen. 前代の王と王妃に対して国軍サーベという4回のお辞儀をします。 직규. 전하께서 규를 잡으십니다. 당내 도왕세자 전하 진규. 상례는 왕세자 전하께서 규를 꽂도록 아릅니다. 당내 도왕세자 전하 국궁사배 흥평신. 상례는 왕세자께서 무릎을 꿇고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도록 인도합니다. 사배호 잡는 하얀 의물은 위가 뾰족하고 아래가 사각인 옥으로 만드는 것으로 규 또는 홀이라고 합니다. After the four reverent bows, they hold a white object. This is 규. It is made of jade plate with a pointed top. 4回の辞儀が終わった後取るものは 규. または홀と呼ばれます. 직규. 왕세자께서 규를 잡으십니다. 전우인종신 문무백관 진홀. 전인은 종신과 문무백관은 홀을 꽂도록 인도합니다. 전우인종친 문무백관 국궁사배 흥평신. 왕실의 친척과 문무백관도 네 번 절하고 일어납니다. 지폴. 왕실의 친척과 문무백관이 홀을 잡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국왕과 왕세자께서 정전 신실을 살펴보는 봉심을 행합니다. 오제조 제조 봉사 부봉사 승자 동계
지위. 신실 봉식을 위한 준비 단계로 종묘의 관원인 도제조, 제조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신실 판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국왕 왕세자께서 정전 신실을 살펴보는 봉신을 행합니다. 봉신이란 왕명을 받든 사람 혹은 국왕께서 직접 종묘를 찾아뵙고 신실을 점검하는 의례인데, 봉신만을 위해 종묘를 찾는 경우 외에도 유현이와 같이 종묘를 찾는 특별한 행사도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왕과 왕세자가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재현했습니다. After the big bows,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carry out the act of inspecting the mortuary chambers in the Cheongjeon. In certain occasions, such an inspection is carried out by the king himself. 国王と王大使が、崇祯の神祀を見回る奉神という儀式を行います。これは王の命令を受けた人、または国王自ら崇祯を訪れ、神祀を点検する儀礼を指します。本日は特別に国王と王大使が共に上がるように再現しています。 궁위령 신실 판문 개문. 이어 종묘 관원 중 봉사와 부봉사가 제1실부터 제5실까지 순차적으로 판문을 열게 됩니다.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받드는 사당으로, 과거에는 이곳 정전을 종묘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정전과 영령전을 포함하여 일컫습니다. 정전에는 19개의 실이, 영령전에는 16개의 실이 있습니다. 영령전에는 역대 임금 중 재위 기간이 짧은 왕들과 폐위되었다 복위되었던 왕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숙종대의 정전에는 10개의 실이 있었으며, 오늘은 1실부터 5실까지 신실 봉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묘 is the supreme state shrine where the sacrificial rites are performed for the ancestors. The most important buildings of Chongmyo are Cheongjeon and Yeongnyeongjeon. Cheongjeon contains 19 chambers and Yeongnyeongjeon contains 16 chambers. Today,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visit five shrine rooms of the spirits of the deceased royal ancestors. 종묘와 조선시대의 세타이호도 오기의 여호문시 사시오군의 고코라데 過去は、崇祯そのものを崇祯と呼びましたが、現在は崇祯と永寧城を含めて呼んでいます。崇祯には19の個室が、永寧城には16の個室があります。永寧城には、仙台王の中、在位期間が短かった王と、廃位から復位された王を祀っています。 숙종시대의정전이와10の個室があり今日は第1室から第5室まで点検します。궁위령신실판문개문 저쪽 끝에 국왕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제1실 판문 앞에 북쪽을 향해 섭니다. 상례도 왕세자 전하
상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제1실 판문 앞에 북쪽을 향해 섭니다. 면복은 제왕의 대례복이자 제복입니다. 면복에 거두신 곤복은 소매와 어깨 그리고 등에 나타나는 장문의 개수로 국왕의 것은 9장, 왕세자의 것은 7장으로 차이를 두었고 관에 달린 류의 개수도 이와 같습니다. 국왕의 구장복 등쪽을 보시면 왕세자의 7장복과는 다르게 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왕과 왕세자가 걸을 시 옥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폐옥입니다. 폐옥은 양 옆에 차는 옥장식으로 걸을 때마다 옥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를 통해 마음에 사악함이 들지 못하고 늘 신중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When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walked in, the jade accessories hit each other and made a sound. The sound reminds them to have a cautious mind and shun the evil thoughts. The jade accessories were in various shapes, such as clouds, birds, fish, and etc. The rainbow-colored embellishment, which was called hoso, in the back of the ropes indicated the status. 国王と大使が歩くたびに弾のぶつかる音がしますが、これは兵王というものの音です。これは腰の両側につける装飾で、歩くたびにぶつかり合って音が出ます。これは邪魔なことを考えず、慎重さを心がけるためのものだと言われています。 그거에 곡식이 있지. 사람도 이거야? 말 같은 분위기 있어 진짜지. 시골사람들 등에 맞아 죽으려고. 하예 제이실이하 순차봉심. 이어서 제2실도 제1실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제5실까지 봉심합니다. 길 좀 켜놔. 저 꼼꼼해서 비지도 않는다. 제5실을 살펴본 도제조는 봉심 결과를 국왕께 아릅니다. 도제조가 국왕께 오실에 모셔진 신조와 옥책, 어보가 무사함을 아뢰었습니다. The 종묘 official has just shown the mortuary tablet book. The royal seal of King Hyeonjong remains safe in chamber 5. 第5室を見回った神が点検の結果を国王に告げます。神は国王に第5室の祀られた位牌などが無事であることを告げました。 이제 제5실까지의 봉신이 완료되었습니다. The inspection of mortuary chambers has just finished. これをもちまして第5室までの点検を終了いたします。 예의사도전하 승자도 한자동계복이. 예의사는 전하께서 동계로 내려가 제자리로 가시도록 인도합니다. 상례 도왕 세자 전하 수행 강자 동계복이. 상례는 왕세자를 수행하여 동계로 내려가 제자리로 가시도록 인도합니다.
조제조 제조 봉사 부봉사 강자 동계 보기 도제조 제조 봉사 부봉사는 동계로 내려가 제자리로 내려갑니다. 예의사가 전하께서 소차에 들어가시도록 인도합니다. 당내 도왕 세자 전하 입소차 상례가 왕세자께서 소차에 들어가시도록 인도합니다. 소차는 임금께서 거동할 때 잠깐 쉬기 위하여 막을 쳐놓은 곳으로 원래 소차의 위치는 정전 동월랑 뒤편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동월랑 앞쪽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king takes a rest behind the Donghwalang, dormitory of Cheongjeon, prior to the event. But today the event is set in the front of the Cheongjeon in full public view. ここがしばらく休むために幕を張るところは本来、Donghwalang の裏側です。 しかし本日はその前に設置しました。この点ご了承ください。 전우인 종신 문무백관 대묘정 설립 전인은 종친과 문무백관이 물러나 묘정에 차례로 서도록 인도합니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하월대에서 물러나 묘정으로 이동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왕비와 세자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무백관은 왕비와 세자빈이 입장하기 전 모든 의례를 마치고 물러나야 합니다. The high-ranking officials are heading toward the Haolde. It is said that in Joseon era, officials were not allowed to cast a direct glance at the queen or the queen princess. 신하たちも 하월대の下へ 退場します. 조선시대には 신하たちらすら 王妃と王太子妃の顔を 直接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이제 종묘 정전에 중정과 세자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겠습니다. The Queen and the Crown Princess appear at 정전. それでは東の門から
王妃と王太子妃が登場します。한국도중공전예판이동양입산국은중전께서판위에이르러동쪽을향해서시도록인도합니다소교인세자빈중공전수행입지대위북향입수빈은세자빈께서준공전을따라절할자리로들어서북쪽을향해서시도록인도합니다묘현례는숙종때처음실시된의례로각가래를올린세자빈이묘현을올리게되자국왕은묘현을올리지않은왕비에게도함께거둠할것을권했고이에당시왕비였던이현왕과가래를올린단위왕후가함께종묘를방문하게되었습니다또한국왕은세자빈이묘현할때여관들로하여금인도하게하면시리할것을염려해자신이함께갈것임을자청했고이렇듯왕실가족이모두함께행차한것입니다 Mirani, which was performed on October 16th, the 22nd year of King Sukjong's reign, was the first national event to include female participants, and King Sukjong ordered them to go to Jongmyo Shrine with the queen and crown princess. So this is the only performance with all of the royal families. 묘현례와숙종時代に初めて行われた儀礼で、婚礼が終わった王太子が妙変する際、国王が妙変していない王妃も同行するよう勧めました。また、王太子が妙変するとき、礼儀に反することを心配し、王が同行することで、王家が一緒にお出ましになったのです。왕비와세자빈복식중가장중요한부분은대수라할수있습니다대수란가려와같은궁중에서가장큰행사때쓰는머리장식입니다머리카락을모아만든틀위에용홍황꽃나비등화려한빈녀장식을하였습니다용과홍황은성스러운동물로왕과왕비의위엄을꽃과나비는아름다운사람과즐거움의상징입니다 The most important part of Queen's costume is the 대수. This hairpiece was worn for major royal events such as 가리, royal wedding or coronation ceremonies. Splendid ornamental hairpin accessories made in the shape of dragon, phoenix, flower, and butterfly are mounted on hairpin. The pattern featuring a dragon and a phoenix, regarded as sacred animals, symbolizes the dignity of the king and the queen, while the butterfly pattern symbolizes beautiful love and enjoyment. 王妃と王太子妃の衣装の中で最も重要な部分は、定数という頭にかぶる飾り物です。髪を集めて作った枠の上に、竜や鳳凰、お花と蝶々などの装飾品で飾ったものです。竜と鳳凰は、王と王妃の威厳を、お花と蝶々は、美しい人と喜びを表します。왕세자전하께서소차에서나오시도록인도합니다한궁계의정전하줄소차상궁은무릎을꿇고전하께서소차에서나오시도록아립니다왕비와세자빈이입장한이후부터정전은여성의공간으로변화됩니다
이 때문에 왕과 왕세자의 이동을 여관인 상공과 수교가 도와주게 됩니다. After the queen and the crown princess enter, Jeongjeon becomes the place for women, so court lady help move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王妃と王太子妃が 入場してからは 정전は女性のみの空間になります。なので王と王太子の移動を助官が手伝います。 예의사는 전하께서 판위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시도록 인도합니다. 장래도 왕세자 전하수행 예판이 북향립. 상례가 왕세자 전하를 수행하여 한위에 이르러 북쪽을 향해 서시도록 합니다. 묘현대는 숙종 때 처음 실시된 의례로 각 가래를 올린 세자빈이 묘현을 올리게 되자 고강은 묘현을 올리지 않은 왕비에게도 함께 거동할 것을 권했고 이에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와 가래를 올린 단위왕후가 함께 종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강은 세자빈이 묘현할 때 여관들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면 실의할 것을 염려해 자신이 함께 갈 것임을 자청했고 이렇듯 왕실 가족이 모두 함께 행차한 것입니다. 묘현예 was the first national event to include female participants, and King Sukjong ordered them to go to Jongmyo Shrine with the queen and the crown princess. So this is the only performance with all of the royal families. 묘현예와 숙종 제단이 하소매에 오고나와리타 기례에 대해 고내가 왔다 오타이시기가 묘현する 사이 국왕이 묘현하지 않은 왕비도 동행하라고 권했습니다. 또, 왕비가 묘현할 때 예의에 반하는 것을 걱정하고 왕비가 동행함으로써 왕비가 함께 오대마시였습니다. 상궁도중궁전 국궁탑에 평신. 상궁이 중궁께서 무릎을 꿇고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도록 인도합니다. 국왕과 왕세자가 절하는 자리는 동쪽에, 왕비와 세자빈이 절하는 자리는 서쪽에 위치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는 동쪽에서 나오고 달은 서쪽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음양의 구분으로 양은 국왕, 음은 왕비로 이것이 부부의 위치라는 과거의 예절에 따라 정해진 자리입니다. According to the yin and yang principle,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are performing a big bow in the east, while the queen and the crown princess are doing the same thing in the west. 王と王太子がお辞儀をする場所は東、王妃と王太子妃がお辞儀をするところは西の方に位置しています。これは太陽は東から、月は西から昇るので、陰陽思想に基づいて 太陽は王、月は王妃を意味し、夫婦の位置を示しています。素行인제자빈국궁사배궁평신。素行가 세자빈께서 무릎을 꿇고 네 번 절하고 일어서시도록 인도합니다. 현재 절을 올리고 있는 세자빈은 단위 왕후이며 당시 나이 만 11세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단위 왕후는
어려서부터 매우 슬기롭고 예쁘고 온순하였다고 합니다. 국왕과 왕비를 섬기는 데 정성을 다했으며 세자를 공경하고 예절을 갖추어 대하여 임금이 아끼고 중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This crown princess is Tane Bin. She was 11 years old. According to the records, she was very wise and gentle. So King Sukjong took good care of her. 今お辞儀している王太子は誕生日で当時11歳でした。朝鮮王朝の記録によりますと、彼女は幼い頃から賢くて優しかったそうです。 이어서 국왕께서 세자와 세자들에게 선대 임금들의 뜻을 담은 편지를 봉독하겠습니다. And now the king will read a letter for crown princess. 続いて国王が王妃と大使妃に先代王の意がこもっている手紙を報読します。예의사는 국왕께서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판위에 이르러 남쪽을 향해 서시도록 합니다. 실제 의례에서는 국왕께서 직접 편지를 읽지 않으시고 대치사관이 대신 봉독하게 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며느리를 맞이한 시아버지이자 국왕의 마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 직접 읽는 장면으로 각색하여 연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편지는 실제 숙종이 단위 왕유를 왕세자빈으로 책봉하면서 내린 죽책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옛날 사람은 키가 좀 더 즐거웠는데 말이야. 계단을 높게 해서 계단을 높게 해서 아래 1m는 50개 있을 텐데 그래? 그때 사람들은 다 60 60이면 이제 키 다리 세자와 세자비는 듣거라. 세자의 혼례는 만세를 위한 터전이라 하였다. 이 혼례를 위해서는 훌륭한 배필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행히 세자비는 명문가의 여식으로 덕을 쌓아왔고 어릴 때부터 훌륭함을 드러내왔다. 또한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모두 부인의 법칙을 갖추었으니 아주 기이한 대피를 얻었다 할 수 있겠다. 이는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신하와 백성의 마음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 지방과 국가가 훌륭함을 함께 소유하니 실로 동료사직의 경사로다. 세자비는 이를 받아들여 세자를 극진히 보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인의 발음은 집안의 이익을 가져오니 당시 공손과 검소에 힘쓰고 시부모님을 맞들어 모셔 호성과 공경을 돈독히 하되 게으름이 없도록 하라. 그리하면 궁궐의 활약함을 이룰 수 있으니 자손이 영구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세자와 세자비는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할 것이며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라! 예의사도 전하 강자 동계 보귀. 예의사는 전하께서 동계로 내려가 제자리로 가시도록 인도합니다. 조선의 세자빈 혼례를 고하다 묘현례는 왕비나 세자빈은 왕실의 혼례를 마치고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종묘를 아련하는 의례로서 조선시대 종묘에서 행해지는 국가의례 중
왕실 여성이 참여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평소 궁궐내 여성들의 궁밖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종묘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는 왕실 여성이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묘현례가 실시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임금은 많은 반대 속에서도 묘현례를 실시함으로써 며느리의 왕실 계승을 인정함과 동시에 왕비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렇듯 왕비와 세자빈의 묘현례는 짧은 방문이지만 매우 뜻깊은 의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The presence of the queen and the crown princess at the ritual symbolizes the confirmation of the queen's status and the recognition of crown princess as part of the royal family. 묘현례와 오희야 오타이시가 王室の皇帝を終えて朝鮮王朝の歴代王と王妃の位牌を祀る崇明王を謁見する儀礼として朝鮮時代に崇明で行われる国家儀礼の中で王妃の女性が参加する唯一の行事です。日頃は宮内の女性の出入りが禁止されていたため、妙顕年の実施への道は険しかったそうです。しかし、祝長は 묘현례を実施し、王太子妃の王室継承を認めながら王妃の地位を固めました。王妃と王太子妃の묘현례は短い訪れでしたが、意義深い儀礼でした。예필 이제 묘현례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Now the ritual is over. これをもちまして、すべて終了させていただきます。国王、王世자、王妃、世자들께서는 정정 동문을 나가 종묘 밖에서 연으로 갈아타시고 궁궐로 환궁하게 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환궁 장면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이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2014 종묘 특화 프로그램 조선의 세자빈 본례를 구하다 묘현례 행사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관객과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스태프의 안내 뒤 사진 촬영이 진행되오니 잠시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That brings to an end the 2014 묘현례 ceremony. Shortly, we will have a photograph session. Please remain seated a little while longer. この後は出演者と写真撮影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スタッフがご案内いたしますので、しばらくご着席のままお待ちください。 지금부터는 양식 동반 관람객 여러분들은 의례 참여자와 자유롭게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사진 촬영을 하실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의례 참여자들의 복식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We will provide photos with a 10-minute photo session. The participants will pose for you. Please do not damage or interfere with the attire. 올라가서 찍어요.
자, 엄마 주세요. 하나, 영현아, 어디 있어? 아빠, 용현아! 아들내미 어디 갔대? 용현, 용현! 용현!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거기 앞에서 봐. 엄마 사진 찍어. 야, 너 안하고 만빈이 뭐야? 있어!
많이